안녕하세요. 군대판 사냥처 동의보험 큰세상 약조TV입니다. 그동안 큰세상 약조TV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서 사냥처 정규 강좌를 받을 수 없는 분을 위하여 특강을 마련했으니 아래 연락처 확인하시고 특강 문의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상세 안내 문자가 도착할 겁니다. 특강 수강하시면 효소 전문가 되고요. 또한 약초 전문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맑은 물이 가득 흘러가는 물소리 참 정겹고 좋죠. 비 온 지도 오래되었는데 사실 맑은 물이 아주 많이 흘러갑니다. 완전 일급수죠. 오늘은 이러한 일급수에 살고 있는 아주 귀한 겨울 약초이자 아주 귀한 나물입니다. 아, 지금 밝은 물 한번 보십시오. 물 속에 작은 피라미하고 그 다음에 작은 자잘한 자갈들이 전부 다 보입니다. 지금 밝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겨울 양쪽 옆에 한번 보십시오. 새파란 싹이 아주 많이 돋아있죠. 사실 이 전부 다는 아주 귀하디 귀한 약초이자 겨울 나물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물냉이고요. 또한 함께 자라는 물신개 나물도 있습니다. 제가 장화를 신고 이 겨울에 촬영한다고 걸어다니며 이 새파란 줄기를 뜯어서 제가 생으로 먹고 있으니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 아저씨 그거 먹는 거요?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 좋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한 10분 기다려 볼게요 하더라고요. 제가 죽는지 안 죽는지 보고 나서 자기들도 먹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새파란 잎사귀들이 모두 귀한 약이라고 아마 알고 있다면 한 포기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먹는 건지 아니면은 안 먹는 건지 잘 모르다 보니 이렇게 동네 허기 쪽인데도 새파랗게 남아있잖아요. 사실 물냉이는 원산지가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물냉이를 예전부터 귀하게 식용으로, 약용으로 써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들어온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곳에는 이 물냉이가 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이분들이 들어올 때 씨앗을 가져 들어왔지 않느냐라고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 한번 보십시오. 이 물냉이는 이렇게 밑에 바닥이 완전히 보일 정도 되는 일급수에서 잘 살고 있지 물이 탁해지거나 아니면은 물이 말라져 버리면은 다 죽어버립니다. 이 식물의 정확한 이름은 물냉이고요. 또한 크레숑이라고 부르죠. 그 외에도 물겨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물고추냉이로 부르기도 합니다. 겨자 깔아 먹어보면은 맛이 약간 맵죠. 저는 해년 해마다 제 수강생님들을 모시고 겨울 야외 학습을 나올 때 이 물냉이를 조금 채취를 했죠. 그러나 몇 년 전 울산 지방을 휩쓴 매미 그 태풍 때문에 전 겨울이 다 메꿔져서 이 물냉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찾지를 못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산골짜기 오니까 이곳에는 아주 새파랗게 살아있네요. 저는 대행운입니다. 오늘 아마 제가 이 물냉이에 대한 효능을 즉 약초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비록 좀 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약초는 맛은 맵고 찬성질이며 독은 없습니다. 물에 살다 보니 뿌리 한번 보십시오. 뿌리에는 하얀 실뿌리가 아주 많이 달려있고요. 제 집에서는 매 해년 해마다 이 물냉이를 채취해서 물김치도 담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효소도 많이 담아놓고요. 그런데 이 물냉이와 궁합이 잘 맞는 고기는 돼지 삼겹살입니다. 그러니 이 물냉이 채취해서 깨끗하게 씻어 삼겹살 한 근 사와서 함께 먹어보십시오. 매운맛도 없어지고 또한 이 삼겹살에 들어있는 즉 기름기 콜레스테롤 성분을
몸에 축적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 물냉입니다. 그러니 이 고기하고 궁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물냉이는 피를 밝게 하는 청혈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고혈압 환자나 고지혈증 환자가 이 물냉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물냉이를 주로 대머리 발모제나 또는 고혈압 환자 치료용으로 썼다라고 하죠. 줄기만 추려서 샐러드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데쳐서 우리처럼 나물로 먹기도 많이 하던 것이 이 물냉이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건강한 과일 채소 선정에서 언제나 이 물냉이가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중요한 즉 겨울 채소인데 아마 우리들은 왜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물냉이는 1년 내내 먹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우리나라 기온이죠. 11월경부터 3월까지 먹을 수 있고요. 꽃은 4월쯤 되면 자그마해서 하얀 꽃이 피고 있죠. 그리고 꽃대가 올라오면은 잎이 억세져서 먹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한겨울 영하 10도가 되어도 이 물냉이는 아주 새파랗게 살아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양소의 덩어리이며 성인병 예방에 최고로 좋은 약초가 이 물냉이입니다. 자, 잎 한번 보십시오. 물냉이하고 옆쪽에 보니까 잎이 좀 큼직한 게 있죠. 그 녀석은 물친개 나물이고요. 이 두 식물은 평정한처럼 거의 같은 곳에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친개 나물도 데쳐서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이 물냉이의 효능을 보면은 사실 항암 작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2005년도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물냉이는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라고 발표했고요. 또한 2017년 포르투갈에 있는 대학에서는 이 물냉이는 폐암이나 결장암, 전립선암, 피부암에 아주 뚜렷한 효능이 있다라고 발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혈관 속에 있는 즉 기름기를 깔끔하게 분해하다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주 뚝 떨어지는 역할이 있고요.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이 이 물냉이를 많이 드시고 아주 좋아졌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 질환에도 아주 좋고 심장마비하고 뇌졸중을 낮추는 아주 효능이 밝혀졌고요. 그 외에도 유럽에서는 대머리 발모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매년 겨울이면 이 물냉이를 채취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귀한 항암 약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물냉이에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죠.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 철분, 비타민 A부터 C, E까지 다량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비타민 A는 상추의 약 20배 정도,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상추의 약 11배, 그 정도로 영양소가 매우 높고요. 그러다 보니 유럽인들이 이 물냉이에 거의 환장합니다. 자, 이 마음 잘 봐놓으십시오. 제가 물냉이하고 이 무친개 나무를 함께 채취해서 땅바닥에 놓고 줄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잎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십시오. 무친개 나물에 비해서 줄기도 좀 가늘고 잎도 좀 적죠. 그리고 잎이 난 배열도 다릅니다. 완전히 이 물냉이는 사실 배를 아주 밝게 하죠. 담배를 많이 피워서 배에 시커먼 니코틴이 가득 붙어있는 그런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물냉이를 꾸준하게 드시면 배가 아주 깔끔해지고요. 그래서 니코틴 해독제로 이 물냉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탈모가 많이 되신 중년 남녀분들, 이 물냉이 꾸준하게 드시면 검은 머리가 많이 솟아날 것입니다. 또한 신장 기능 저하로 성 기능이 매우 약하신 중년 남성들 있죠. 이런 분들 이 물냉이
많이 드시면 아마 밤이 두려울 만큼 왕성해질 겁니다. 아주 강경제로 매우 각광받는 것이 이 물냉이입니다. 자, 항암 성분 뛰어나고요. 피 속에 아주 끈적끈적한 기름기를 분해해서 혈압을 뚝 다운시켜주고 그러다 보니 고지혈증 환자에게도 좋고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고 또한 성기능이 안 좋아서 비시비시 하는 중년 남성들 아마 눈을 번쩍 뜨게 해도 만들어줄 것이고요. 또한 탈모가 많이 되신 분들 꾸준하게 드시면 검은 머리가 나게 될 거고요. 또한 피부 미용에도 매우 좋고 다이어트에 아주 최고인 것이 이 물냉이입니다. 그리고 변비 환자들 이 물냉이 많이 드십시오. 지금부터는 제가 이 물냉이를 어떻게 먹으면 잘 먹는 것인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제채에서 되도록이면 샐러드로, 즉 생으로 드시고요. 열을 가면은 그 많던 비타민 A나 C가 거의 다 파괴되어 버리죠. 두 번째는 녹즙을 해야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제채에서 물김치를 담아오십시오. 그리고 더 많다면은 그늘에 아주 바짝 말려서 가루 넣어서 지금 분말 만들어 끼웠다가 꿀과 함께 꾸준하게 복용하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효소를 담아도 참 좋고요. 마지막으로 살짝 데쳐서 나물 해 먹기도 하죠. 그러나 나물로 데칠 때는 아주 살짝만 데쳐야 되지 많이 데치면 비타민C나 A가 파괴된다. 그리고 줄기는 마요네즈에 찍어서 드셔도 참 좋습니다. 이 물냉이 보시면 채취해서 집에 갈 때 삼겹살 한 근 사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구워서 이 물냉이에 싸서 가득 드시고요. 한겨울의 최고 약초이자 최고의 나물로 각광받는 이 물냉이 잘 봐두셨다가 많이 활용하시어 모두 건강하십시오.